그러니까 그냥 쉰다고 될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바로 병원 가야 돼. 진짜 냅두면 이거 죽을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횡문근육염증이 걸린 어떤 여자분의 그 영상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엄청 심각하게 병원까지 가서 수액까지 맞으시더라고. 그렇게 심각한 거야? 난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번에. 이 횡문근육염증이 사실 안 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병일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위험한 병. 단순히 그냥 운동만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생기는지가 궁금하거든. 일단은 원인은 한 세네 가지 돼. 첫 번째가 이제 본인 수준을 떠난 고강도 운동, 두 번째 탈수, 그리고 세 번째 휴식 없는 운동, 마지막을 하나 더 하자면은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제 고강도 운동.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 휴식이든 체내 전해질 부족이든 운동 수행 능력이든 간에 자기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고강도 운동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접근이 됐을 때 오는 그런 상태 증상이 원인이라고 보면 돼. 그럼 횡문근육염증이 생기면은 내 몸에는 어떤 반응이 좀 일어날까? 대표적으로 일단은 콜라색 오줌을 얘기를 많이 해. 소변색이 뭔가 어두워진다 이러면 그냥 즉방 무조건 바로 병원 가야 돼. 정말 정말 위험해. 또 두 번째가 엄청 근육통이 심해서 마치 감기 몸살처럼 뭔가 평상시에 하던 거랑은 느낌이 다르게 몸 전체가 뭔가 이렇게 부종이 막 차는 거지. 마치 다이어트 극한으로 했다가 물 마시고는 막 몸에 이렇게 막 부종 차듯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몸에 이제 부종이 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필터들을 거치지 못하고 노폐물을 제대로 순환 못하니까 극심한 피로감도 나오고 몸에 컨디션이 막 떨어지겠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자면 밑으로 내려왔잖아? 메스꺼움이나 오바이트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냥 가만히 내가 쉰다고 될 게 아닌 거야. 이미 내가 견딜 수 있는 임계점이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쉰다고 될 게 아니라 이거 무조건 바로 병원 가야 돼. 진짜 냅두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특정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횡문근육염증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독감도 걸려서 감기약도 먹고 운동하다 보면 피곤하면 이제 소염제도 먹는데 이 스타팅 계열의 약물들이 사실 되게 흔히 쓰는 약물이거든? 근데 이 스타팅 계열의 약물을 먹고 고강도 운동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횡문근육염증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 내가 약을 먹고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되게 피로한 상태잖아. 근데 그 상태를 갖다가 내가 뭔가 이겨서 열심히 하려는 건 되게 박수 쳐주고 좋은 마인드인데 약을 먹고 운동하는 상태라면 훨씬 더 강도를 낮춰서 해야 되는 게 몸에 무리가 없는 거지. 횡문근육염증이 걸린 사람을 실제로 본 적 있어? 나는 바로 옆에서 직원이 횡문근육염증을 만든 케이스도 봤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우리 회사는 말고 내가 20대 때 대형헬스장 이제 PT 팀장으로 있을 때 실제 헬스장 대에서는 무료 OT를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30분 동안 이제 PT를 해주는데 운동을 안 해본 20대 남성한테 우리 여성 코치님이 스미스 머신은 빈바로 20회씩 3세트 스쿼트 시킨 거야. 근데 되게 힘들어하긴 했대.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고강도가 아니잖아. 근데 며칠 뒤에 횡문근육염증 진단을 받고 와서 이제 손해를 청구를 한 거야. 아 진짜로? 콜라색 오줌 나오고 뭐 죽을 뻔했다는 둥 뭐 입원한다는 둥 간이 뭐 신장이 망가진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고강도 운동도 아니고 웜업과 스트레칭도 되게 잘 시켜서 했었거든. 그 여자 코치한테 물어봤었어. 아니 뭐 어떻게 시켰길래 그러냐 했더니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빈바로 20회 한 세트 시켰는데도 힘들어서 그걸 3세트 하고 끝냈다는 거야. 근데 몸에는 그 사람한테 고강도로 들어온 거지. 그 회원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다고 봐야 되고 내 주변에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 받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뭐 말하면은 항상 똑같은 얘기가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 그러니까 크로스핏 서트 탈 때도 얘기를 하는 게 잘 먹고 물 많이 마시고 직사광선 피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그리고 운동 차분하게 해라.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 그치 그치.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무시하고 걸리면 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좋은 방법 아주 알고 있어. 이건 이제 고객들한테 내가 꼭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 체육관 진피니스에서는 항상 운동 전에 같은 스트레칭을 내가 시켜. 같은 스트레칭?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올인원 솔루션격으로 하체부터 목까지 전체를 다 풀어주는 스트레칭인데 늘 같은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똑같은 걸 해도 좀 느낌이 달라. 어깨 스트레칭 하는데 어깨가 좀 뻑뻑해. 그럼 그날은 어깨 중량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어깨 퍼포먼스는 크게 하지 않는 날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걸 회원님들한테 강조를 해. 항상 같은 스트레칭을 해서 내 몸 상태를 면밀히 한번 체킹을 해보시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체육관에서는 큰 부상률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몸이 주는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뭔가 특별한 루틴 만드는 건 쉽지 않으니까 어떤 자신만의 스트레칭을 확실히 하나 꾸준히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오늘은 횡문근 융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모든 거는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몸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빛이 있다면 반대로 위험한 이 횡문근 융해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강한 몸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새에서 최대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